안녕하십니까. 파고다 HSK 대표 강사 배수진입니다. 자, 오늘 HSK 5급 적중 특강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3월 대비 HSK 5급 적중 특강 바로 볼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2022년 2월 5급 난이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2월 시험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어요. 그죠? 자, 이 듣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래는 동의 표현들, 그 다음에 어떤 의미적으로 또 깊게 파악해야 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대로 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3월에는 그렇죠, 조금 더 이런 동의 표현이나 아니면 주제별로 이런 단어들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런 단어들이 우리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들려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같이 또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부분은 여러분들 독해 일부분은 어렵습니다. 보통 아, 나 포기하고 간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랬으면은 눈물 흘릴 뻔했습니다. 일부분이 이 짝꿍 어휘로 많이 나왔고 그리고 너무 뻔하게 이게 답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일부분이 좀 쉽게 나왔다. 대신 이 부분, 여러분들 이 부분 예전에는 A, B, C, D 이렇게 딱 보기를 보고 본문에서 그 찾으면 바로 답 이렇게 나왔던 이 부분이 너무나 모호하게 헷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더라. 이런 부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쓰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본 어순과 그리고 받자문, 받자문 그리고 이번에는 이 짝꿍 어휘 따페이라고 하죠. 인드 뭘 얻었다 이렇게 장성 박수 소리를 얻었다. 빨리 쇼쉬 수속을 처리하다 수속하다 뭐 이런 요 짝꿍 어휘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어휘들만 알면은 바로 답이네 이렇게 우리가 이 바로 알 수 있는 것들, 배열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2월달 시험은 중간입니다. 자, 그렇지만 다음 3월 시험은 네,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명심하시고 네, 준비 제대로, 마무리 제대로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바로 3월 시험 대비 5급 포인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히 1부분, 2부분 주제별 빈출 어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단어 꼭 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 1 빈출 어휘 그리고 독해 2 고득점 전략법 같이 볼게요. 1부분의 요 단어만큼은 요즘 진짜 잘 나오더라 이런 거 꼭 체크해야 된다 와 2부분 고득점 2부분 도대체 아 정말 옛날 너무 쉬웠는데 지금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쓰기 1부분 받자문 그리고 이번에 반어문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반어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기 1, 2부분 꼭 들어야 될 주제별 주요 어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 관련해서 보통 물건 같은 거 뭐 구입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물건 잘 나오는 물건 예를 들어 짜쥐 그렇죠? 이 가구 이런 단어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반지란 단어 찌에쥬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살 때 우리 할인권 할인권이란 단어 요호이촨 요호이촨 요후이촨 이거 진짜 잘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못 읽으면 안 들려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읽는 거 지금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 요후이촨 꽂히라. 자, 이 지금 할인권 기한 지났다. 그래서 不能使用 요후이촨 이 할인권 사용하지 못하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 잘 체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汽车零件 그죠? 우리 차 부품, 부속품 이런 것들 시험에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물건 같은 거를 우리가 형용할 때 이런 단어들 이거는 꼭 사야 돼. 왜? 结实 튼튼하다. 그 다음에 나이용 이게 나이가 원래 인내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뭐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좋다 내구성이 강하다 이 뜻입니다. 나이용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리다 이런 것들을 뭐 이런 할인권 혜택 같은 거 누리다 샹쇼 그 다음에 또 화려하다 시엔 그 다음에 물건 같은 거 고급의 라는 단어 꺼
빵. 그다음 요즘에 이런 거 유행이다라고 했었을 때 시마오 이런 표현들 반드시 읽어 가면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컴퓨터 관련은 당연히 절대 모르시면 안 되고 이건 기본입니다. 이젠 컴퓨터 뭐 기술,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세상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꼭 외워 가서 네, 시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왕샹 하면 인터넷이죠. 근데 인터넷에서 구매하다. 이게 인터넷 구매 왕 꼬죠. 자, 그러면 어디 가서 들어가서 봐야 돼? 인터넷 페이지. 그래서 왕.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 뭐 교육 자료. 야, 너 이번에 내가 그 알려준 교육 자료 같은 거 어떻게 다운 받아? 그래서 그죠. 뭐 다운 받다. 샤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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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다음에 시스템이라는 단어, 시통 이런 단어들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요 부분 절대 삭제하지 마 하면서 삭제하다 라는 단어 샨추, 샨추 그렇죠. 그 다음 네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훑어보다 라는 단어 리오란, 리오란, 리오란 왕의 인터넷 페이지 훑어보다 이런 표현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인터넷 컴퓨터 관련해서 나오진 않았지만 반드시 요게 이 보기에 있었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나타내는 화면을 나타내는 기계. 그래서 모니터라는 단어 显示器, 显示器. 그렇죠. 이런 단어들 딱 들을 때 오케이, 얘가 답.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이제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웨이신, 위챗, 중국. 그래서 웨이신 공중하우라고 해서 위챗 공식 계정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이제는 이런 상식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요 관련 어휘들을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감정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이렇게 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네, 다음번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보시고 이번에 행동, 그 다음에 의미 파악 이런 것들 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지난번에는 동의 표현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러니까 나오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강조한 이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정 관련해서 질책하다 쯔베이, 쯔베이 그렇죠. 그다음 인색하다 째째하다 할 때 쇼치. 그다음에 요위 이런 단어들 잘 나옵니다. 주저하다 망설이다. 그다음에 잔쿠이, 잔쿠이 부끄럽다. 이 잔쿠이 이렇게 보시면 얘 이렇게 마음과 관련해 있잖아요. 내 마음 옆에 귀신 여기 귀신이죠. 얘가 귀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괜히 부끄럽. 오케이.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끄럽다. 그다음에 뻐윈 하면 원망을 품다. 이런 단어들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다. 이게 쯔하오예요. 근데 이 단어 쩌오, 쩌오, 쩌오 이게 거만하다의 뜻이죠. 그런데 얘는 자랑스럽게 여기다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간도, 간도 쩌오, 간도 쩌오 이러면 자랑스러움을 느끼다 이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쩌오는 쯔하오랑 이때는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비에, 우리가 비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뭐뭐 하지 마! 이런 뜻이. 저 원래 한자 되게 잘 쓰는데, 네. 오늘, 네. 약간, 네. 배석봉인데,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뭐 하지 마! 그러면, 비했지요? 이래요. 그럼 이때는 거만 하지 마! 이거예요. 그죠? 그럴 때, 얘는 어떤 의미랑도 같냐면, 이 단어, 이 뜨이가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의미를 듣고 얻었어. 그러니까, 득이양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비에 뜨이 하면은, 야, 너무 득이양양 하지 마! 너무 우쭐대지 마! 이럴 땐, 얘랑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네, 쓸 때 요런 이 지금 요 사이 쩌어라는 이 뜻을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거만하지 마 이랬습니까? 자, 인생은 겸손해야 된다. 谦虚, 谦虚 또는 虚心 이런 단어들 같이 동의 표현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야, 괜찮아. 상관없어. 야, 그 마음속에 담아줄 필요 없어. 그럴 때 중국어로 이 단어 우소웨이, 상관없어. 그 다음에 부자이후 이런 단어들 시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체크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감정이라기보다는 보통 이 단어들이 나오면 귀를 쫑긋하고 딱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뭐냐면 提醒, 일깨우다, 상기시키다, 提醒. 그 다음에 내가 제안한 바로는 제니야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딱 귀 기울여서 들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넣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 지금 제가 강조한 단어들 읽어보세요. 많이 읽어보시고 바로바로 뜻 떠올리게끔 네, 꼭 그렇게 준비해서 가셔야 됩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독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떠주라는 이 동사는 뭐예요? 그렇지, 무조건 마이너스 결과. 非常好. 오케이? 네, ABCD에 떠주가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 읽어. 떠주 빼고 읽으세요. 그러면 읽었을 때 안 좋은 내용이 막 나왔어. 그러면 그게 답이란 말이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슈우 하면 실수를 초래하다. 안 좋은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네, 여러분들이 요 점을 꼭 명심하셔서 반드시 읽을 때 그렇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독해 1부분에 또 잘 나오는 동사 있죠? 이번에 자, 이렇게 아들인지 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들이 그 자기가 돈을 적금 부은 거 다 모아도 모자랐어.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 이 적금 카드를 띠 건네다 건네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 띠게워 나에게 건네줬다 띠 이런 단어들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비밀번호 입력하다 슈로미마 비밀번호를 입력하다 이렇게가 짝꿍 어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단어 형용사 비요. 그 다음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 深刻라는 이 단어를 深刻的 인상 요것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인상 같은 거 깊다 그래서 깊은 인상 深刻的 인상 요것도 외우시는데 제발 요거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이해 그죠 본질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다의 뜻입니다. 본질 같은 거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깊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깊이 있게 나타내다 이렇게도 시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님들이 이 빈칸 뒤에 전시 이거 뭐 나타내다? 오케이. 근데 이 단어를 선택을 하지 않고 이상한 걸 한단 말이죠. 근데 얘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다 이런 깊이 있다 이런 뜻으로써 반드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체크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명사나 부사 중에 이번에 이거는 물리적 현상 해서 现象 그 다음 상태라는 단어가 쫑타이가 되게 잘 나와요. 근데 이 상태라는 단어 이 단어 추위라는 단어죠. 뭐뭇에 처하다의 뜻입니다. 추위 쫑타이 그래서 상태에 처하다. 요거 꼭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쥐자 여기 요 단어도 HSK 5급에서 잘 나오는데 얘 왼쪽에 사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거 흙, 사람은 흙에서 살아야 좋다.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상태에 처하다. 가장 좋은 상태에 처하다. 그래서 뭐 이거는 물리적 현상이고 뭘 실험했는데 그 실험은 사실과 사실은 결코 이와 같지 않다. 뭐 이러면서 事实并非如此. 물론 이게 한 문장이었긴 했지만 얘도 빈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실상 지난번 시험에서는 사실상 이렇게도 나왔단 말이죠. 事实上. 네, 그래서 요거 사실이란 단어 네 명사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결국 즉시 바로 란 단어 중거로 리크 부사 그 다음 자 이거 이외에도 그 밖에 라는 단어 부사죠 另外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빈칸에 另外가 이렇게 빈칸이 있고 ABCD에 另外 요게 있다 그러면 그 밖에 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 이 마을은 이런 민간인들이 공연하는 거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다른 무슨 경극 공연 같은 것도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 이 另外라는 단어가 답인 경우에는 보통 뒤에 문장 딱 읽어보면 또라는 단어 하이나 요가 있어요.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네, 와, 이런 아, 얘가 있으면 링화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주 나온 빈출 어휘 같이 한번 봤고요. 자, 이번엔 독해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이 부분. 제발, 이거 제발 하지 마세요. A는 어, A,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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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 어, 오, 펀시, 오, 대박, 어, 읽지도 않고, 어, 쯔윈, 오, 시아자야. 그래서 비하면 짜이지엔, 알겠죠? 어, 그러면, 아, 네, 어, 나 분명히, 아, 시험 잘 본 것 같은데, 점수, 아하오, 다시 시험, 이렇게 돼요. 예, 네, 그거 진짜,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보실 때, 이 독해 이 부분은 첫 번째 줄은 한번 읽어주세요. 무슨 내용인지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송슈, 응, 이 단어 몰랐어요. 근데, 아, 얘는, 용라이, 아, 싱롱이라고 했단 말이죠. 뭘 형용하다. 뭘 형용해? 那些热衷于下载和囤积各种网络资源 있어요. 자, 그러면, 热衷于라는 단어 실은 몰랐어. 물론 여기에 뭐뭇에 열중하다요. 근데, 아, 얘는 뭘 형용하냐면, 그, 下载, 어, 또 나오죠. 다운로드. 그리고 이 단어, 둔지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재기하다라는 뜻인데, 여기 찌라는 단어가 또 있으니까, 아, 뭔가 쌓다, 쌓아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다운로드하고 쌓아놓는데, 각종의 인터넷 자원을 아, 쌓아놓는, 혹은 다운로드하는 이런, 뭐, 이런 것이 이걸 형용한데, 오케이. 자, 여기까지 우선 봤어요. 그리고 나서 A, B, C, D를 딱 보세요. 그러면 A, 平常很少外出, 평상시에 어떠대요? 어, 매우 드물게 외출한다. B, 얘는 띵치, 아, 이런 거. 기한을 정해, 分享은 공유하다예요. 享受가 누리다잖아요. 근데 나눠서 공유한, 이 나눠서 누리는 거니까 공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한을 정해 다운로드 이 자원, 인터넷 자원을 어, 공유한대. 씹어보겠습니다. 얘는 很享受. 자, 매우 뭘 누린다? 下载的过程. 다운로드의 과정을 누린대요. D. 얘는 不关心. 뭐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资源. 아, 자원이 是否가 뭐뭇인지 아닌지죠. 요용 하면은 자, 쓸모 있는지 없는지, 자원이 쓸모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이 없다 이랬어요. 자, 이거를 얘 ABCD가 보기가 힌트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접근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줄에 어, 읽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 우선 시아자이라는 단어가 있었긴 했지만 좀 더 봐야겠죠. 그러면서 并把下载过程看成是最大乐趣的网民이라고 했어요. 자, 다운로드 과정을 아, 뭐로 삼는다? 가장 즐거움으로, 큰 즐거움으로 삼는 왕민, 어, 네티즌이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정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중요한 사람들이고 이 과정에 어때요? 되게 잘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답일 가능성은 실은 C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뒤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라는, 但是, 可是, 不过, 然而 이런 접속사, 전환관계의 접속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혹시 어, 가끔 가다 그 부분 뒤에 이렇게 봤었을 때 또 어, 반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진관, 비록 송슈당, 망위, 뭐에 바쁘다. 얘는 뭐에 바빠? 아, 이건 사재기하고 이거 몰랐다고 해도 얘, 이 단어, 우리 수집하다라는 단어, 쇼장이죠. 그래서 수집하기 바쁘지만, 오케이, 그러나 탐은 일반 또对资源, 그들은 일반적으로 뭐에 대해서, 그 인터넷 자원에 대해서 요 이딩더 상당한 잼비의 능력, 감별 능력이 있는 거야. 어, 아무거나 다 수용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 얘가 뭐 쓸모 있고 없고 이거 관심이 없, 이건 아니고 절대. 그러니까 아닌 것부터 X 표시 빨리빨리 치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왜냐면 내가 해석하다가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명확하게 고 해석되는 부분인데 어, 거기 오케이. 근데 얘 보기랑 불일치해. 그럼 빨리 X 표시 치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독해 이 부분 어떻게 푸는지 첫 줄부터 읽고 A, B, C, D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 이런 기한을 정해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이 보기만큼은 절대 그냥 대충 해석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쓰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자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바자문의 바 다음에 바의 목적어 그 다음에 수로 다음에 기타 성분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나왔어요. 또 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또가 뭐예요? 되게 우습다, 웃기다 이런 뜻이죠. 얘가 물론 놀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아 우습다, 웃기다, 누군가를 되게 재밌게 해서 웃길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이또예요. 그러면 얘가 웃겨서 웃은 거지 웃어서 웃긴 건 아니에요. 알겠죠? 이 단어 물론 독해 단어죠. 얘는 독해서 훨씬 많이 나옵니다. 쓰기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아 그래도 우리가 외웠던 단어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워바타 그녀를 어떻게 했어? 또 아 웃겨서 웃게 한 거죠. 근데 마침내 간신히 라는 이 부사는 그렇죠. 당연히 받자 바 계사인 요 앞에 위치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 我总算把他逗笑了.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네,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아, 또笑라는 거. 요거 명심하시고, 물론 얘가 뭐 다음에 나올 거야 이거보다는 네, 여러분들이 그냥 단어를 외웠을 때 그냥 아, 웃었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 요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만큼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난따오라는 단어예요. 이 난따오는 여러분들 어디에 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사지만 난따오는 주어 앞에 나와서 반어문을 나타내고 아, 설마 뭐뭐 타겠어? 설마 뭐뭐라 하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난따오님은 너네들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인가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인가이는 뭐예요? 그렇죠. 마땅히 뭐뭐타다죠. 그죠? 그런데 얘가 조동사란 말이죠. 조동사가 있고 부가 있어요. 이게 좀 헷갈렸을 텐데 원래 우리 문법은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부 인가이가 맞겠죠. 부정부사, 부사 다음에 조동사가 나오겠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난따오님은 부 인가이 비츠 실련마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너네들 마땅히 서로 신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설마 몸으로 하지 않겠어?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반드시 뭐뭐 해야 되지 않아? 이 뜻이죠. 그래서 너네들 마땅히 서로 신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난떠 요 부분 체크 꼭 해주시고 자 여러분들 이 부사는 주어 앞에 위치할 수 있다라는 거를 명심하세요. 알겠죠? 나중에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요게 떨어져서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앞에 나올 수 있는 뭐 原来 알고 보니 난떠 설마 뭐뭐시 아니겠어? 이런 것들은 조금 외워주셔서 주어 앞에 위치할 수 있다. 요걸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랑 적중특강 같이 보셨는데요. 자, 오늘 지금 여러분들 지금 방금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한 내용이 시험에 딱 나오길 바라며 자, 제가 강조한 내용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요 부분 잘 몰랐던 부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마스터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컨디션 조절을 되게 잘해야 될 시기죠. 그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시험 못 보면 상신 되니까 자 여러분들 정리 잘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시험 고사장에 딱 가셔서 시험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고 궁금한 내용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성적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면서 전 지금까지 파고다 배수진 강사였습니다.